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김태일 씨가 중국 드라마 촬영을 위해 항저우로 출국했습니다. 앞으로 국내 활동은 물론 중국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중국 현지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태일 씨의 출국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장욱정 사랑의 살다로 첫 사극 연기에 도전했던 김태희가 이번에는 중국 드라마에 도전합니다. 지난 14일 중국 드라마 서성왕희지 촬영차 항저우로 출국하는 김태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날 김태희는 화이트 재킷에 시스루 원피스를 매치했습니다. 그 안에 블랙 앤 화이트로 된 스트라이프 원피스를 받쳐 입어 세련된 공항 패션을 선보였는데요. 수많은 취재진들은 물론 팬들로 가득한 공항 때문에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서예가 왕희지의 일대기를 그린 중국 사극 서성왕희지에서 왕희지의 부인 시루이 역을 맡은 김태희. 중국 항저우의 세트장에서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촬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건지 간단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은 간단하게 어디 가시는지 말씀만 해주시면 네. 대답 대신 환한 미소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태희는 서성왕희지에 출연을 결심한 뒤 유명 서예가에게 서예를 배우는가 하면 중국어 공부에 집중해 왔다는데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김태희가 왕희지의 동반자이자 조력자인 시루이를 어떻게 재현해낼지 기대가 됩니다. 또 장욱정 사랑에 살다 이후 다시 한번 남장 여자로 변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네, 저도 그런 새로운 역할에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역할도 사실은 선택을 한 거예요. 사극이라는 장르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고 서성왕희지 촬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중국 활동과 국내 활동을 함께 이어나갈 계획이라는 김태희.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연인 B와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고깃집을 찾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이 생방송 스타뉴스 카메라에 단독으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한류 스타를 넘어 중국의 드라마로도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될지 김태희의 향후 행보가 기대됩니다.